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19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우리 저희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민식 한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올해 6회째로 개최되고 있는 안전 골든벨은 우리 친구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울진 예선을 포함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저희 안전 골든벨은 1등, 2등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배우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니 오늘 안전 골든벨을 즐기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울진 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울진 예선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힘차게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파이팅 시작! 아,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파이팅 시작! 저쪽에 계신 분들은 인근 주민들이신가요? 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화이팅 하면은 잘해라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와 함성 한번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의 힘찬 응원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응원글이 적더라도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을 적고 나서는 어떻게 정답판을 뒤집어서 옆에 친구들이 고민이 되지 않도록 빨리 신속하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하면 높이 듭니다. 머리 위로 들어주시고, 내려달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울진 예선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서 문제 풀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최대한 빨리 뛰어가야 한다. 2번, 손을 높이 들고 건너면 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3번, 운전자를 향해 손을 든 다음 차량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건넌다. 4번, 차가 멀리 있으면 가까이 오기 전에 얼른 뛰어간다. 자, 첫 번째 문제 신호등 건너는 방법에서 안전한 방법 보기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정답 작성하셨으면 뒤집어서 정답 보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답 수정할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3번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정답 맞췄어요 하면서 계속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가서 탈락자석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맞춘 친구들을 그대로 들고 있어야 돼요. 지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탈락인 거예요. 없습니까? 오답자들은 신속하게 탈락자석으로 이동. 한 명도 없어요. 우와, 대단하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첫 번째 문제 전원 다 맞춰주셨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통 첫 번째 문제에 최소 두세 명 정도는 탈락되기 마련인데 울진 친구들 공부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 텐데요. 정답 맞춘 친구들 정답 발표하더라도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계속 들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외출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골고루 발라준다. 2번, 하루에 한번 이상 바르면 안 된다. 3번, 눈 주변은 피해서 발라야 한다. 4번, 집에 돌아오면 깨끗이 씻어서 닦아내야 한다.
자, 우리 친구들 한참 피부에 신경 많이 쓸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외선 차단제 사용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작성하고 나서는 뒤집어서 보관하세요.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1번 같이 모든 답들이 하나의 답으로 뭉쳐졌으면 좋겠지만 2번 답은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4번도 보이고 1번도 보이고 2번도 보이고 자, 과연 정답은 어떻게 된지 확인 받도록 하는데 정답 맞춘 친구들은 계속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은 정답판 내려놓고 신속하게 탈락 좌석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맞춘 친구도 정답판 그대로 들고 있어야지 내리면 안 돼. 정답 지운 친구도 탈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답자들은 신속하게 탈락 좌석으로 이동하고 우리 친구들 다 나갈 때까지 정답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답자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더 빨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땀에 씻겨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좋아요. 자, 이제 이번에도 몇몇 친구들은 정답을 작성하고 나서도 빨리 내리고 난 뒤 지워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탈락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정답 발표하자마자 빨리 다음 문제 풀려고 정답판 내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문제부터는 내리는 동작을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끝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년보다 저희들이 화이트보드판을 정답판을 아주 경량화시켰어요. 작년에는 사실이 좀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아 팔이 아파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가벼우니까 오늘 최후의 1위는 저기 있는 골든벨도 울릴 텐데 골든벨을 울리려면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상식과 그리고 정답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체력도 그거 여러분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초등학생인 민수가 혼자 있을 때 거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민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2번 소화기를 찾아서 화재를 진압한다. 3번 전화기를 찾아서 소방서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4번 일단 대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전화한다. 아, 소방관님께서도 비슷한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 하시면서 문제를 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거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많은 친구들이 1번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맞는지 틀린지 확인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답판 미리 내리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발표해드릴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정답 맞춘 친구들 그대로 정답판 들고 계시고 오답자들은 신속하게 탈락좌석으로 이동! 빨리 나가줘야지 다른 친구들이 팔이 안 아파 신속하게 이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뭐예요? 어떻게 했어? 지웠어? 그럼 실격이에요. 당연하죠. 탈락되겠습니다. 자, 뭘 들고 가야 될까? 놔두고 우리 패자부활전 했으니까 모든 걸 놔두고 안전모는 착용하고 91번 수민아 그냥 나가면 된다고 몸만 빨리 빠져나가 다른 친구들 계속 벌써고 있잖아.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팔 아파요. TV로 보면은 골든벨 할 때 보면은 빨 조금만 들고 있다가 금방 끝나잖아요.
그거는 녹화 방송이라서 그래요. 편집의 기능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은 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까지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정답을 계속 들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느 쪽으로 걷는 것이 안전할까요? 1번 왼쪽, 2번 중앙, 3번 오른쪽.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느 쪽으로 걷는 것이 안전한지 묻고 있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평소에 어느 쪽으로 건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평소 습관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1, 2, 3번이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떤 친구들은 왼쪽으로 걷는 친구들 있고 어떤 친구는 중앙으로 걷는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친구는 오른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느 쪽으로 걷는 것이 안전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3번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가 오는 반대편이면 개명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걷는 것이 안전해요. 이제부터라도 중앙으로 걷든지 그리고 왼쪽으로 걷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제발 오른쪽으로 건너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보통 왼쪽에서 오잖아요. 왼쪽에서 오는데 여러분들 이 신호등 걸리면 왼쪽에서 오는데 이 오른쪽에 있어야지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한 네 문제 정도 풀었는데 현재 생존 인원으로 봤을 땐 한 5분의 1 정도가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주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갑자기 우르르 탈락이 되면서 딱 20명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20명이 바로 예선 통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패자 부활전 이후의 문제로 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를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몸풀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에 어린이 응급처치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20분 이상 물을 부드럽게 흘려준다. 2번 뱀 등 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어야 한다. 3번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반드시 눕힌 후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물, 음료 등 음식물을 먹이지 않는다. 4번 다쳐서 피가 날 경우 흐르는 물로 씻어낸 후 출혈이 멈출 때까지 깨끗한 천으로 감싸며 출혈이 있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자, 다음 중 어린이 응급처치 방법 중으로 틀린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20분 이상 물을 부드럽게 흘려준다. 뱀 등의 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줘야 한다. 3번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반드시 눕힌 후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물, 음료 등 음식물을 먹이지 않는다. 4번 다쳐서 피가 날 경우 흐르는 물을 씻어낸 후 출혈이 멈출 때까지 깨끗한 천으로 감싸며 출혈이 있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보기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었어요? 그러면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전화판 들어주세요. 아, 여기서 정답들이 좀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1, 2, 3, 4번 골고루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의 변곡점이 될 것 같은 이 문제, 어린이 응급처치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오답자들은 신속하게 탈락자석으로 이동. 꽤 많은 친구들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이제 패자할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답을 지웠잖아요. 탈락이에요. 당연히 탈락이죠.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점점 이제 생존자들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20명이 딱 남는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예선 통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자 부활전을 한 다음에 인원으로 20명의 예선 통과자들을 뽑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산행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친다. 2번 산행은 하루 최대 8시간 정도로 하며 체력의 30%는 기축해야 한다. 3번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4번 될 수 있으면 50kg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알 것 같은 문제. 산행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용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전화판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도 이제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고민에 빠졌는데요. 2번, 3번, 4번 골고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하러 갈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산행시 될 수 있는 한 30kg 이상의 짐은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50kg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우! 이렇게 또 알쏭달쏭한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 탈락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친구들이 뒤쪽에서 탈락자석에 기다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말까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다 같이 살려주세요. 준비 시작! 간절함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 제자리에서 일어서! 조금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양손 높이 들고 푸치해서 높이 들고 손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패자 부활전 진행을 합니다. 패자 부활전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O 아니면 X 50대 50 확률로 이루어지니까요. 집중을 해서 문제풀을 임하시고 꼭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패자 부활전 문제 우리 직접 내어주실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 다현 씨가 패자 부활전을 내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중하면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패자 부활전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구급차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 우리 소방차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지불한다라고 생각하면 오, 그렇지 않다. 공짜로 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저씨는 원래 많이 타봤어요. 담석이 있어가지고 한 네 번, 다섯 번 타봤었는데 자, 여기 친구 두 친구는 요금을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럼 약간의 힌트를 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왜 아저씨가 지금 시간을 끌어야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해를 한 듯한 느낌이고. 저는 X, 공짜로 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과연 정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이 맞게 되면 각자 자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더 문제풀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하러 할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전원 생존 축하드립니다.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약간 팁을 드리기 같으면 아프잖아요. 아파서 응급실에 갈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걸어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하나씩 검사받을 때마다 계속 수납을 해야 돼요. 수납하고 검사받고 수납하고 검사받고 이런 상황이지만 119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모든 검사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가기 전에 수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안 아프더라도 저분들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119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 지우개가 없다고요. 지우개 하나 챙겨주시고. 저는 선생님 오신 줄 알았어요. 애가 얼마나 크지 깜짝 놀랐네. 아, 그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전원 생존을 했었잖아요. 지금부터가 진검 승부로 가는 겁니다. 오리지널 문제풀이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잘 들어주실 것은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틀렸을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에 있던 모든 소지품들 화이트 보드판, 지우개, 보드마카, 안전모 모든 소지품을 들고 이제 뒤쪽 탈락자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문제풀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살아났으니까 기분 좋게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시작! 아, 다시 한번 화이팅 시작! 아, 근데 이렇게 화이팅을 하고도 누군가는 바로 또 뒤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게요. 이번 문제는 선생님, 부모님 찬스를 드리고 갈 거예요. 선생님과 부모님도 같이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정답을 손을 들어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참고하시면서 문제풀이 임해주세요. 정답 뜰 때는 어떻게? 정답 확인을 끝까지 할 때까지 아저씨가 정답판 내려주세요 하기 전까지 끝까지 들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힌트를 받으면서 문제풀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십시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출입문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실 출입문이나 건물 현관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2번,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문을 너무 세게 닫지 않는다. 4번, 문을 밀어서 열 때는 천천히 연다. 자, 이번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부모님 찬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힌트를 보고 답을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부모님들 지금부터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자, 1번이 정답일 것 같다. 손을 들어 주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일 것 같다. 손을 들어 주세요. 오, 저는 다 손을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3번이 정답일 것 같다. 손을 들어 주세요. 없으시고 4번이 정답일 것 같다. 손을 들어 주세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서 이제 정답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분명히 부모님 선생님 찬스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타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간에 신뢰가 좀 없는 친구들, 믿지 않는 경우들은 소신껏 본인 의사대로 정답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과연 우리 울진 친구들은 얼마나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유대감이 좋은지 확인받으셨습니다. 정답 발표하면 정답판 내리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확인할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우리 부모님 선생님 찬스 성공했습니다. 자,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요번만 봐줄 거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자, 정답 내린 친구들은 봐요. 한 명은 있잖아요, 제가. 또 틀린 친구들은 모든 소지품 챙겨서 탈락자석으로 이동. 자,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야, 울진은 그래도 유대감이 참 좋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선생님 찬스 썼으면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는 오리지널입니다. 아시겠죠? 진검승부로 갈 테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세요. 절대 정답을 미리 내리거나 고쳐 쓰거나 옆에 친구의 정답을 본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의학적,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 또는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처럼 약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약물 남용, 2번 약물 의존, 3번 약물 오용, 4번 약물 중독. 자, 정답 작성했으면 신속하게 정답 뒤집어 주시고 지금부터는 눈 돌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 그대로 다 지키고 있으니까 괜히 부정행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몰라요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일단 정답을 발표하면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을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은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정답판만 내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답자들은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자, 일단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다섯, 열, 열다섯, 열, 잠깐만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 20명 정확하게 20명 생존 나머지는 탈락 생존자들은 그대로 정답판 들고 계시 맞죠 그죠 20명 맞죠 그죠 다시 재확인하세요 높이 들고 계세요 이제 저기 들고 있으세요 정답판 맞춘 친구들 들고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명 맞습니다. 자, 오답자들은 모든 소지품 챙겨서 탈락자석으로 1호, 정답자들은 정답판 내리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20명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선 통과 확정자 20명과 함께 이제 바로 오늘 금은동 장렬을 가리는 문제풀이 진행합니다. 자, 녹색 칸에 다시 당겨 앉으세요. 앞쪽으로 녹색 칸에 당겨 앉으세요. 녹색 칸에 당겨 앉으세요. 녹색 칸에 당겨 앉으세요. 화장실 아저씨가 약속 지켜주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 화장실 예선 통과자 중에서 정말 급한 친구들 빨리 다녀오세요. 자. 자, 5초 안에 와야 돼. 5, 4, 3, 2. 자, 참을 수 있으면. 아,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벚꽃 갔다 오세요. 아시겠죠? 너는 특별히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알겠어. 벚꽃 갔다 오세요. 머리가 숨은 좀 쉬어야지 문제풀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대신. 자, 일단 20명의 예선 통과 확정자들이 뽑혀 있는 상황이고 이 20명 중에서 오늘 금은동 장렬을 향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현재 많이 남아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예쁘게 이름 잘 써놨죠, 그죠? 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평해초등학교 우리 정태현 친구, 평해초등학교 성현이, 그리고 후포초등학교 현준이, 죽변초등학교 준영이, 후포초등학교 한서, 울진초등학교 정욱이, 울진초등학교 가양이, 후포초등학교 예은이, 울진초등학교 신영이, 그리고 울진초등학교 천빈이와 후포초등학교 유난이, 울진초등학교 성민이, 울진초등학교 세희, 그리고 울진초등학교 서진이, 울진초등학교 세희, 부구초등학교 준우,
그리고 삼근 초등학교 천사, 그리고 매화 초등학교의 수연이, 그리고 부구 초등학교의 담원이와 부구 초등학교 재하, 이렇게 해서 총 20명이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선 통과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다들 부러워하는구나. 자, 이제 집중해서 문제 풀이 계속합니다. 절대 고개 돌리지 말고 앞에 있는 문제만 보시고 문제 풀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작 잡상하고는 신속하게 뒤집어서 보안 유지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식용유를 사용하던 프라이팬에 불이 난 경우 대처 방법이 틀린 것은? 1번 담요 또는 이불로 빠르게 불이 난 곳을 덮는다. 2번 소화기 또는 모래로 불을 끈다. 3번 불이 약한 경우는 야채를 많이 넣어서 끌 수도 있다. 4번 양동이로 물을 가져와 빠르게 붓는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전답판 들어주세요. 4번과 3번으로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오답자들은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학교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신속하게 움직여주세요. 계속해서 문제풀이 이어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전과 똑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더욱 자극적인 내용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야,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이렇게 답이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터넷 중독과 내성으로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답이 있는 상황이고요. 정답 확인 받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내성입니다. 내성. 자, 오답자들은 소지품 챙겨서 옆쪽으로 이동하시고 정답자들은 정답판 높이 들고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생존자 10명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현재 살아남아 있는 친구는 단 10명. 10명 중에서 금, 은, 동, 장렬을 가리게 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3대 유해물질 중 강력한 습관성 중독 물질로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도 담배 안 피죠? 큰일 나요, 알겠죠? 아저씨까지 막 늙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담배 피면 안 돼.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44번 친구는 니코틴하고 적었다가 타르로 급변경. 그래서 타르와 니코틴으로 현재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타르일 것인가 니코틴일 것인가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정답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이에요. 괜히 답을 고쳤어. 44번 친구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정답자들 정답판 내려주시고 자, 이제 남아있는 인원은 8명이 남아있습니다. 집중하시고요. 한 문제 한번 침착하게 풀어주세요.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염색하던 중 염색약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응급처치법은 무엇일까요? 1번 감은 눈을 억지로 벌리고 바람에 말린다. 2번 감은 눈 위로 이온음료를 부어 씻어낸다. 3번 감은 눈을 억지로 벌리고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4번 눈을 꼭 감고 눈물을 계속 흘린다.
자 이제 뭐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문제 나오면 바로 정답이 작성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답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모든 친구 3번 올 3번입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정답판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책상, 옷, 공책, 나무, 천, 종이 등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 등에서 일어난 불을 무슨 화재라고 할까요?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이거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A급 화재, A급 화재, 일반 화재, A급 화재, 일반 화재, 일반 화재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일반 화재와 A급 화재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A급 화재 또는 일반 화재라고 하죠.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어, 잘 푸는데요. 집중 잘하고 있어요. 어, 틀렸어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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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이쪽으로 옆쪽으로 와세요. 자, 이제 생존자 7명 남아 있어요. 집중하세요. 문제 주십시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분비 장애물질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해로운 화학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면서 암, 기형아 출산, 유전자 변형 등 수많은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것은 각종 플라스틱 제품, 헤어스프레이, 세제, 샴푸, 새 가구와 벽지 등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물건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제 정답 볼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정답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정답판 내리시고요. 자 이제 팔 아프니까 정답판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이제 살짝만 들어주셔도 돼요. 아저씨가 볼 수 있도록 들어만 주셔도 됩니다. 특혜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십시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직접 불러 불이 났다는 것을 주위에 알려주는 기구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1번 감지기, 2번 유도등, 3번 발신기, 4번 왕관기. 정답 보여주세요. 1번과 3번으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 감지기냐 발신기냐 정답 발표해 드립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 발신기가 되겠습니다. 오답자는 옆쪽으로 이동하시고 정답판 내려주시고 생존 인원은 이제 6명으로 추려집니다. 자, 6명 한 명만 더 탈락이 되게 되면 장려상까지는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십시오. 다음 문제 나갑니다. 화재의 종류 중 발암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칼륨 등 가연성의 금속 화재는 몇 급 화재에 해당하는가? 1번, 1번 A급 화재, 2번 B급 화재, 3번 C급 화재, 4번 D급 화재. 정답함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답이 달라져야 승부가 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답을 한결같이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4번 D급 화재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답 확인받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내리시고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화학물 유출 시 바람 부는 방향과 이것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자, 갈로에 들어가는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 유출 시 바람 부는 방향과 칼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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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과 반대 방향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직각일 것인가 반대 방향일 것인가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직각입니다. 직각. 자, 정답 안 내리시고 이제 자리 정렬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직각을 맞춘 친구들은 앞쪽 라인에서 문제 풀어주시고 틀린 친구들 한 칸만 뒤로 갈게요. 한 칸만 뒤로 가서 여기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있으시고 주황색으로 대신 옮길게요. 틀린 친구들 맞춘 친구들 앞쪽 라인으로 직각 맞춘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125번 친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자 이제 앞쪽 라인에 있는 친구는 최소한 장려상이 확보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장려상을 위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금, 은, 동, 장려 그리고 저 뒤쪽에는 장려상 한 친구를 뽑기 위해서 문제풀이 계속 이어갈 겁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시간당 30mm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빗물이 하수도관을 역류하여 이것을 통해 솟아오를 수 있어서 통행이나 차량 운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 적으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맨홀 뚜껑. 원홀. 자 이제 정답이 있긴 있습니다.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정답은 맨홀 뚜껑입니다. 맨홀 뚜껑. 자 여기서 일단은 두 친구는 여기 있는 친구는 잠시만 있어봐야죠. 제가 여기서 확인해봅니다. 맨홀이라고 하는 거 맨홀 뚜껑과는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죠? 뚜껑은 뚜껑으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맨홀 뚜껑을 원했기 때문에 두 친구는 탈락. 자 일단 정답판 내려주시고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63번 친구 이쪽으로 오시고 옆에 오세요. 옆쪽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자리 정리할게요. 자 63번과 125번이 금상과 은상을 향해서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112번 친구와 37번 친구가 동상과 장려상을 해서 문제풀이 그리고 두 친구는 장려상 남아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문제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골절 상황에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부러진 뼈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근육, 신경, 혈관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적는 게 솔직한가요? 자, 다 적으셨으면 정답판 128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정답판 보여주세요. 압박품대 부목법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부목법입니다. 부목법. 정답판 내리시고 안타깝게 우리 정국이는 예선 통과 그리고 한선은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여전히 그 문동 장려를 향해서 문제 풀이는 이어갑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또박또박 예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씩 글씨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다 작성하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타미플루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정답 확인받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타미플루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주관식으로 한번 이어가도 되겠죠? 정답 안 내리시고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은 웬만한 문제는 승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관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심한 문제까지도 준비가 됐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갈까요?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비바람이 없고 비교적 조용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태풍의 중심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적으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내 친구다 태풍의 눈 적어주셨는데요. 정답 맞는지 확인받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태풍의 눈입니다. 정답 다 내리시고 계속해서 문제 풉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항만 도로 등의 건축물에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고 파도의 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다리가
4개 달린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쁘게 잘 썼죠? 예쁘게 잘 썼죠? 제가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정답안 들어주세요. 테트라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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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라포드.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정답은 테트라포드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 대단한. 이러다가는 분명히 심화 문제까지도 갈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번개를 본 후 몇 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할까요? 적으셨어요? 정답 보여 주세요. 자, 20초와 30초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30초입니다. 30초. 자, 두 친구 다 옆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12번 친구 장녀상, 그리고 37번 친구는 동상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이동하시고 두 친구 정답판 내려주시고 이제 금상과 은상을 향해서 문제풀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문제 주십시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습기 그리고 이것을 피해 비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직사광선. 정답 맞습니까? 정답은 직사광선입니다. 정답 내리시고 계속해서 문제는 이어갑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옅은 노란색의 끈적끈적한 액체이며 유독한 폭발성 액체이다. 열, 화염, 마찰 또는 충격에 매우 민감한 이 물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자성하셨으면 정답판 보여주세요. 니트로 글리세린이라고 두 친구 다 정답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니트로 글리세린입니다. 심화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답판 내리시고 심화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문제로는 이 친구들하고는 승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르고 고르고 엄선한 심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요즘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등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가장자리에는 이것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자, 두 친구 다 황색 안전선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황색 안전선입니다. 내리시고 이제 다음 문제. 저 개인적으로 다음 문제에 제발 승부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어린이 몸무게 1kg당 얼마일까요?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두 친구 다 2.5mg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정답은요? 정답은 2.5mg입니다. 내려주시고 저기서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계속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실종 유괴가 발생했을 때에는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어디로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요? 자, 과연 여기서 승부가 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서로의 답이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 정답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안동지킴이집 아동 안동 아동 안전지킴이집 똑같이 적어주셨네요. 정답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아동 안전지킴이집입니다. 맞습니다. 정답 반대로 주시고 심화 문제 11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화 문제 11번 과연 승부가 날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엄선을 해볼게요. 11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심장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이 결핍되면 환자는 가슴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증상은 무엇일까요? 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답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두 친구 다 협심증 적어주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협심증입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 아,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요 문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낼 거니까 제 얘기를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많은 구성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산소도 있죠, 그죠? 산소에 끓는 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소에 끓는 점. 둘 다 틀리면 상관없어요. 둘 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아는 만큼. 자, 끓는 점.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천빈이는 모르겠다고 해주셨고 가영이는 마이너스 183도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마이너스 183도. 가영이 오늘의 골든벨을 올리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답판 내리시고 우리 천빈이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천빈이 옆쪽으로 가시고 우리 가영이는 일어선 우리 최후의 1인이기 때문에 앞쪽에 올라가서 골든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우리 울진초등학교 5학년 홍가영 친구가 우리 산소에 끓는 점 마이너스 183도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또 최후의 1인이 돼서 가영이 앞쪽을 한번 보면서 안전모드 예쁘게 쓰면서 최후의 1인 가영이 골든벨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네, 그럼 지금부터 2019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울진 예선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시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경북일보의 손기만 대외협력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 만들어주시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손기만 대외협력실장님에게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순서는 장려상 두 명 시상하고요. 그리고 동상, 은상, 금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장려상 두 친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초등학교 윤준우 친구, 후포초등학교 김한서 친구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우 친구부터 장려상 부구초등학교 6학년 윤준우. 우리 학생은 2019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울진 예선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경북일보 사장 한국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 상금 5만원 전달됩니다. 자, 그리고 김한서 친구 계속해서 시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후포초등학교 4학년 김한서 이한영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요. 우리 장려상 두 친구 기념 촬영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활짝 한번 펴서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뭐 치열한 접전을 펼쳐서 우리 장려상 차지한 두 친구에게 여러분들 한 번 더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자, 계속해서 동상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 울진초등학교 5학년 박신영 친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울진초등학교 5학년 박순성 이한영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제가 그럼 10만 함께 전달해드리면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은상입니다. 울진초등학교 최청빈 친구 앞쪽으로 모십니다. 은상 울진초등학교 5학년 최청빈 이한영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학금 20만 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영광의 금상입니다. 울진초등학교 홍가영 친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울진초등학교 5학년 홍가영. 이 한행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0만 원 전달드리면서 자, 우리 금은동 장려 차지한 친구들 앞쪽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계시고 자, 오늘 2019 안주 골드백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우리 울진 친구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예선 통과한 모든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준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 트로피 이렇게 자랑하셔도 되니까 한번 꺼내셔가지고 보여주세요. 아유, 자, 조금 더 가까이 오셔서 한번 기념 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상을 도와주신 우리 송대 실장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2019 안전골드백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울진 예선은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교 예선전 우리 친구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